표정이 왜 그래? 신둥이가 나랑 안 놀아줘. 내가 맨날 밥도 챙겨주는데. 치, 귀엽다고 맨날 귀찮게 하니까 그렇지. 난 귀찮게 한 게 아니라 엄마처럼 보살펴준 거라고. 그래서 흰둥이한테 효도라도 바랬냐?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파주 보광사로 정했어. 보광사? 파주 고령산의 보광사는 신라 진성여왕 때 구근을 키우기 위해 도선국사에게 명령해 창건한 비보사찰이야. 그래서 임진왜란이랑 한국전쟁을 겪으면서도 부처님의 가피로 창건 당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그리고 조선 영조의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가득 담겨있는 사찰이기도 하고. 오, 잘하네. 그럼 영조 임금의 효심을 따라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보광사로 고고. 조선 숙종의 후궁 숙빈 최 씨는 원래 궁중의 최하 계급 무술이었는데 우연히 숙종의 눈에 띄어 후궁이 되었죠. 그리고 훗날 영조가 되는 아들 연인군을 낳게 되었습니다. 어쩜 아이가 이리 천하게 생겼을까? 애미 신분이 천해 그런가? 이를 어쩌나. 나 장희빈이 낳은 아이는 훗날 왕이 되겠지만 자네가 낳은 아이는 평생 천대받을 텐데. 장희빈의 말처럼 숙빈은 인현왕후와 장희빈이 죽고 나서도 신분이 천하다는 이유로 왕비에 오르지 못했죠. 어찌서 어머님은 왕비가 되지 못하는 겁니까? 이 애미는 우리 연인군의 어머니로 충분히 행복하답니다. 어머니, 말씀만 하세요. 어른이 되면 어머니가 원하는 걸 다 들어드릴 테니. 그냥 저기 고생하는 무수리들한테 잘해주세요. 무수리들이 고생이 많은가요? 그럼요. 이 애미도 무수리 생활을 할 때 누비못을 얼마나 꿰맸는지 손가락에 피가 마를 날이 없었답니다. 그리 고생을 하셨다니. 전 평생 누비못은 입지 않을래요. 어머니를 생각해 평생 누비못을 입지 않았던 영조는 어머니 숙빈 최 씨가 죽자 신분 때문에 무시를 당했던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기로 결심했죠. 내 어머니는 신분 때문에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셨으니 이제라도 보광사에 사당을 지어 어머니의 위패를 모셔 예우하라. 그렇게 영조는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어실각을 짓고 그 옆에 어머님을 지킬 향나무를 심어 효심을 표했답니다. 근데 왜 향나무를 심은 걸까? 효심 때문이지. 옛날엔 향이 귀했다고. 그러니까 향나무를 심어 향을 쉽게 구하려고 했던 거지. 어머님한테 올리는 향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던 거구나. 맞아.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 그게 바로 효라는 거다. 그러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임진왜란 때 죽은 영혼들을 지장전에 모신 거고. 임진왜란? 여기 파주에서도 전쟁이 났다는 거야? 맞아. 가슴은 아프지만 승병과 의병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때로 고고.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한양과 개성을 잇는 보광사 주변은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명대사를 필두로 스님들과 백성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투에 뛰어들게 되었죠. 우리 조선과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모두 전투에 힘을 보탭시다.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자, 돌격하시오. 돌격! 싸움은 7년이나 이어졌고 보광사 주변 전투지는 죽은 이들의 피로 물들었다 하여 피밭골이라 불리게 되었죠. 전쟁은 끝났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죽은 이들이 다 내 친척이고 이웃이니 명복이라도 빌어야 할 텐데. 그럼 보강사의 죽은 영혼을 모시고 극락 왕생을 빌자고. 그렇게 전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보강사 지장전에서 죽은 이들의 극락 왕생을 빌었답니다.